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예측하기도 힘들 만큼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찾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집회 때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적인 아주 기본을 단단하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잘 준비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은 지나고 나면 오히려 크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 2020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해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주 신앙의 기본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막으시다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음을 들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처음에는 알 길이 없었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은 바다 건너를 가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너무나 옳은 일일 것 같은데, 뭐 하나님께 해야 되냐요 말아야 되냐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참 훌륭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보통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전도가 어려워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막으신다면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 중에.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건너가라. 이 사실을 분별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점이 사도 바울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이 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 뜻 말이죠. 그런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이제는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가게를 하나 내어도 자기 생각에, 그죠? 자기가 어디 가게가 터가 좋을까? 어느 업종이 장사가 잘 될까? 돈이 많이 벌릴까? 어떻게 하면 그 사업 자금을 자기가 융자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이게 기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털썩 먼저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패턴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뭘 하고 싶어지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의 말만 귀에 들어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막으면 싫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사기꾼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철저히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막을 건 막으시고 또 나갈 길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뺏기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가 지나고 난 다음에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하고 많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어떤 때는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열심히 삽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계획, 자기 뜻, 그것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서 문제인 겁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참 위기가 온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본 방식을 아주 근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 이런 일이 위험할 수 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영상으로 성령 집회 드리지만 만약에 교회를 오셔야 된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교회 오는 길 너무 뻔하게 잘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들이 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잘 아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경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의 소식도 들어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분들이 있으신 걸 봅니다. 그런 경우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열린 문이 어딘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는 이 점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다, 그런 어떤 자책감이 든다 하더라도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믿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여러분에게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랬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오늘 보여주신다. 애매하게도 하지 않으신다. 그 점을 정말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은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해 주실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인데 어떤 분들은 벌써 마음이 막 간절해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라는 광고를 들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 아,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서 집에 거실에서라도 내가 새벽 기도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벌써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계신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미 우리 속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광고를 들으시고 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지,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니, 아, 정말 집에서라도 내가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를 기도의 눌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제목,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이런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욕망, 기도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기도의 눌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도의 눌림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믿으려면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문제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도에 계셨던 임현수 목사님, 극적으로 정말 석방이 되셨죠.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석방되시리라고. 제가 임현수 목사님 계시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금빛교회 집회를 마침 그 석방되던 그 주간에 집회를 가게 되어서 거기서 보았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워하는지. 근데 어느 교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임현수 목사님 석방되도록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해왔대요. 2년 6개월 동안.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석방될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석방될 거라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석방되는 걸 보고 자기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목사님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석방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고 계셨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아, 기도를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석방될 거는 믿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 믿음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기도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은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따금 말기 암 환자같이 도무지 이분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의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도무지 이분이 이 병에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하지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내가 그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혹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만큼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성도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병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정말 막막하잖아요. 지난 70년 동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럴 때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무슨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지금도 여전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감동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민족의 통일을 주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을 믿음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믿음,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후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캐더린 마샬이 쓴 기도의 모음이라는 책에 보면 참 밝고 너무나 평안한 어느 한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우리가 늘 겪는 것 똑같은 문제를 그도 겪고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강을 누리고 또 그렇게 밝은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이 참 귀합니다. 한 번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시기를 그냥 기다리라 그러시더래요.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참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혀 뜻밖의 정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꼼짝없이 계셨던 기간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자기도 한 사흘 정도를 정말 주님께 다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영락 없이
자기 마음이 바뀌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주목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그냥 고아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해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애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너무 명확하죠? 네. 처음 들으셨나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말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애매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앞으로 미래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탄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지금 요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그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그건 내일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내일에게 맡기라. 오직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구하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 의를 구하는 것일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게 깨닫기 힘드십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끌려갔는데 요셉은 항상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요셉을. 그것뿐이에요, 그냥. 요셉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요셉의 미래를 다 이루어 가셨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억울한 일도 많았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넘어갔습니다. 다윗 참 미래가 없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복잡하고 더럽고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헷갈리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나섰잖아요. 이유가 뭐죠? 베드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만 있고 잘 되는 것만 있고 축복만 있고 편안한 것만 있고 그런 길일 거라고 베드로 스스로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그걸 소리를 지르면서 가로막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대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막 확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은 나는 원치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는 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하던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그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신대원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확인이 없다는 거예요. 신대원에 가라.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어떤 확인을 구하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셔야 주의 종이 되는 길로 가겠다는 거냐?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너 신대원 가라.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목회에 성공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응답을 기다리는 거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확인해 주고 싶은 거냐? 내가 지금 마음에 갈등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목회에 성공해야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혹시 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혹시 목사가 되면
굉장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너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직하게 너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확인을 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야. 너 스스로가 성공의 길, 잘 되는 길, 편안한 길만 찾아가려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죽어도 좋습니다. 어떤 고난도 난 각오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가 도대체 고민이냐, 도대체. 뭐가 도대체 갈등이고, 뭐가 확인이 안 된 거냐. 죽어도 좋다는데, 고난의 길도 가겠다는데, 그게 결단이 안 되는 거라.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 뭐, 그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부러운 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모임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왔다고 느낄 때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별해 주는 모임을 갖는데요.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대학교의 총장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퀘이커 교도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이 분별 시간에는 그냥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대답하면서 서서히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날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파커 팔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파커 팔머는 마음에 이미 정했어요. 총장으로 가기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분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은근히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총장으로 이렇게 청빙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묻더래요. 총장이 되면 학교를 어떻게 뭐 운영할 거냐, 뭐 어떤 그런 앞으로의 학교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느냐, 뭐 그런 식의 질문을 하다가 어느 한 분이 정말 생뚱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더래요. 당신이 왜 그렇게 총장 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훅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직하게 대답을 했대요. 자기가 대답하고도 자기가 놀랬대. 총장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있는 그 액자에 자기 사진이 이렇게 벽에 걸리는 게 너무 자기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서 그 질문했던 분이 또 질문을 하더래요. 파커, 자네 사진을 벽에 거는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사진이 그 총장 쭉 사진 붙어 있는 벽에 이렇게 걸리는 게 그거 하나가 사실 자기가 좋아서 총장직을 수락하려고 했던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정말 민낯이 그렇게 드러났었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빌리 그리한 목사님이 세 번의 유혹을 받았다고 해요. 한 번은 대학교의 총장으로 오라, 한 번은 상원의원으로 나오라, 또 한 번은 부통령직에 대한 제안, 세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빌리 그리한 목사님 마음에 약간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영광을 위한 욕심이라는 걸 깨닫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빌그리암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총장이나 상원의원이나 부통령이 다 영예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그레이엄 목사님의 위치하고 비교가 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사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이끄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진짜 앞이 캄캄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더라.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의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될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저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냥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신 거 아니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응답을 주실 줄 믿으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한 것도 돌아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고, 예수 동행 기도 사이트를 만들게 된 것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사이버상의 기도원을 만들게 된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고 소모임도 갖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 동행 속회로 모이라,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속회가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이 되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쪽은 막혔지만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 예수 동행 속회가 시작이 된 거죠. 예수 동행 속회도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문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역사예요.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전도 사이트가, 채널이 열렸습니다. 신방 못해요.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그러면 온라인 신방하지 뭐. 그죠? 요즘에는 얼마든지 줌으로 신방도 가능합니다. 양육 못해요. 새가족 양육. 온라인 양육하면 되죠. 온라인 기도원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온라인 교회가 열리게 됐어요. 목회 영역, 사역의 영역이 예전에 모일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열리는 것을 봅니다. 진짜 하나가 막히니까 다른 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저 주님, 어떻게 하는 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알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정말 문제가 없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내일이든 몰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일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요? 한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애매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마음에 방황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이제 고정시키십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그 찬송합시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야 아멘.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것만으로 우리는 지금 충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여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소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또 일터나 교회 문제 주님 더 이상 판단하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만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분명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지 알게 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판단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애간장 끓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 힘써 주시는 일,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주님 그 길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여주셔서 주님의 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길을 정확히 이끌어주셔서 주님께 구하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은혜의 파도 위에 우리가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의 체험이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 근심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셨소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소서. 오늘 이 밤에 일으켜 주셨소서.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 붙들어 주시는 손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 의지합니다. 주님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당신의 소원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뜻이 계획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충만하고 놀라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께 부르짖어
있을 때 크고 놀라운 일,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붙잡습니다.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놀라운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의 확신,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뜨겁게 연합되어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꾼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기도의 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부르시소서. 우리 끝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그리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열린 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 개인 문제, 교회 문제, 이 나라의 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응답을 받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후히 주신다고 하신 주님, 주의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분명하게 열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에서 하나님 일으키소서. 하나님 가야 될 방향에서 분명히 알게 하소서.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루하루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순종의 걸음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해결해 주시는 날, 주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한국 교회 위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은혜, 새 부흥의 해, 하나님의 기적의 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2020년 한 해 간증의 해, 우리 인생이 변화된 해, 믿음이 달라진 해, 은혜의 눈이 열린 해, 주님과 온전히 통행이 시작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손 붙들고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이루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히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생방송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심령이 풀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역사, 주님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성주님께 영광 돌립니다.